그거 키 가거나 절대 아니야. 리신 형님 오셨군요. 나이스 게이드. 나이스 게이드 집에 갑니다. 라인 한 라인 버려. 한 라인 버려도 돼. 보란색 빨리 쌓아야 된다. 답은 도란이다. 답은 도란 도란. 오케이 포션까지 빨면서 최대한. 뭐야 안 되네 이제. 배불러 가지고 CS는 천천히 먹어야 돼. 급하게 먹으면 체해. 아 큰일났다.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. 잘 된 걸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. 유튜브도 여러분들 악플이 쩝니다. 못한 거 올리면은 거기도 가차 없습니다. 거기도 가차가 없기 때문에 좀 잘해야 돼. 제드 한번 올린 적 있거든요. 제드 유튜브 한번 올린 적 있는데 댓글로 제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충격받았어. 다시는 제드 하지 말래. 제드도 잘된 판이었거든. 골드 제드였는데 그 잘 나름 잘 됐거든요. 다시는 하지 말래. 그 후로 안 하고 있어. 아 이거 봐봐 극혐이야. 하지만 럭스도 만만치 않아. 이번 할만해. 럭스도 만만치 않아. 어디 갔지 럭스? 럭스 어디 감? 어 저기서? 집에 간 줄 알아. 뭐야 이거 헤카리. 굳이 뻔했다. 와 씨 헤카리 왜 이렇게 무식해. 이거 노플 저 노플이야. 노플이요. 아이고 리신 아이고 딸달해. 오마이갓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 형님. 오 멍청 안 트린다며 그래서 꺼져. 멍청한 녀석 같으니. 아씨. 아 이걸 안 들어오네. 나의 승리다. 아 이 자식아 나의 승리야. 이돌한 스택 쌓아주고 간다. 아 이걸 안 들어오네. 부시 속이 무섭긴 하지. 바로 하이드온 부시죠. 부시 안으로 용케 잘 숨었어. 어우씨 레드 쪽으로도 나가네. 다행이다. 아 멍청해서 다행이야. 트린다미오가 약간 지성이 있었으면은 부시 속으로 왔을 거야. 안아가지고 살았죠. 우씨 우씨 나 레드야 레드. 우씨 나 레드야 씨. 나 레드야 씨. 때릴 거다. 지렸다. 완벽한 레드 딜 계산 지렸고요. 클라스 살아있죠 여러분들. 이게 바로 젤리 아니겠습니까. 좋았어. 아직 안 좋았어. 괜찮아. 내가 캐리하면 돼. 괜찮아 이길 수 있어. 다이나 큰다. 뭐 가려고 했지 첫 템으로? 서템으로 여러분 저 뭐 가려고 했죠? 분명히 내가 심형이 올 심형이 올 가야 돼. 심형이 올 나 스킬 돌릴 때 마나 다 썼어. 너 없을 때 부메랑 미니언 먹음. 자랑이다 이 자식아. 자랑할 게 참 없나 보구만. 저걸 자랑으로 하고 있다니. 제테크야 기다려. 돈 묶어놨어. 다음 상점에서 더 비싼 걸 사려고 돈 묶어놓은 거야. 이제 6렙입니다. 럭스 넌 이제 궁 쿨마다 죽는다. 럭스야
궁쿨마다 죽어 넉스야. 시네루. 아 큐 시네루 지렸는데. 주주 안 달아? 아, 데미지 좋고요. 럭스 큐가 있기 때문에 타워 앞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. 바로 역광으로 들어와. 아 뭐야 이것도 잔나잖아. 헷갈리는 줄 알았잖아 이씨. 왜 이래요 이거 너. 잔나 의외로 매섭구만. 너무 열받아가지고 잔나한테 큐알 썼는데 이거 바로 약간 많이 했구나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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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돼. 이럴 때일수록 초심 잡아야 돼. 잔나가 로밍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. 그 사실에 난 너무 분노해가지고 잔나한테 큐궁을 썼는데 럭스 큐가 제대로 적중했네. 조개 샀어야 돼 조개. 어 조개 조개 아직은 유리합니다. 이대로만 천천히 가면 돼. 불리할 게 없어. 블루죠. 드디어 블루다. 드디어 블루다! 블루만 있으면 넌 끝장이야.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. 여러분들 항상 생상 초월합니다. 매드에 뺏길 뻔했다. 위험했다. 금지로 궁에도 뺏길 뻔했어. 하지만 나는 안 뺏겼지. 젤리니까. 겐준? CS도 제데크야? 얘 나도 포킹할 수 있다. 조심해요. 검문색의 백이 발표. 나한텐 이게 있지 여러분들. 저한텐 이게 있습니다. 검문색의 백이. 알잖아요. 럭스스 논타겟 스킬 전부 다 피하면서 제대로 들어간다. 켄치 어디갔어? 버텀있나? 럭스를 바로 잡아먹겠다. 럭스야 일로오면 넌 죽어. 안오네. 지능적인데 이빠졌고요. 들어갑니다. 큐 써야겠지? 안쓰네? 쫄본데. 쫄본 나도 마찬가지. 우린 비슷한 점이 많구만. 이제 돌이킬 수 없어. 바텀 로밍 각이다. 바텀 로밍 각이라고. 지나가요. 니들 오민각이다. 니들 오민각이야. 조심해 얘들아. 나 니들 오민갔어. 이거 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. 그럼 집에 가야겠다. 마관신보다 방출이 더 낫겠지? 방출 방출. 저 말아서 이득 봐야 되는데. 저 말아서 한번 죽여야 돼 럭스를. 나 저만데 이신형 나 저만데 럭스 한번 따자. 미도와 킬 줄게. 리신형 미드 좀 와줘. 탑 그만 가고. 난 진실만을 말한다. 내가 먹여줄게. 갯문색의 백이 발도. 타워 근처만 있어도 바로 날아갔다.
블루 보러 갔는데. 여기 일로 올까? 일로 올까요? 일로 딱 지나가면 좋겠다. 제발. 집요해 럭스. 정말 침착해. 뒤로 돌아오네. 보통 저렇게 올만 하잖아. 라인 단축하려고. 탑에 갔네. 뭐지 이거? 겐티! 살아라 얘들아. 살아나고 형 간다. 이거는 와 하이라이트 각이야. 하이라이트 각이에요. 으이 죽어 엄마. 에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더블킬. 완벽한 로밍 타이밍이었죠. 좋습니다. 캐리 중이고요. 바로 심형열 간다. 완벽했어. 그래 전판 아지리가 너무 셌어. 원래 이렇게 돼야지. 믿어. 아 바텀이 잘 버텼다. 캐리 중이죠. KD만 다 봐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, 힘들었다.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고 있나요?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?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세요. 멘트 지렸고. 다이애나야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.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다이애나야.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7인남이요! 뭐야 저거 궁극기도 없어? 궁극도 없는데 왜 저래? 오면 죽어. 오면 죽는다 니네. 돈스 오브 데미지. 지나가요. 퓨어 맞으면 안 들어가. 럭스업으로 가야지. 깔끔해요. 아 좋았어. 야! 깔끔한 QR 공이었죠 여러분들. 그래 계속 판이 이리 써야 됐어. 이걸 기다렸습니다. 아 드디어 사요나라 다이애나. 이 판 이후에 안녕이다 임마. 넌 너무 어려운 캐릭터야. 내가 다루기 어려운 여자야. 너 같은 여자 간만에 본다. 어려워. 너 같은 여자 어려운 여자. 유튜브 분들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먹고 살기 힘들죠. 간만에 신스킨 리뷰하는데 이거 욕만 처먹을 뻔했어. 당연히 좋아하죠. 이제 다이애나 안 해도 되는데. 한번 해봤거든? 딱 첫 판에 본 상, 오늘 첫 판에 똥 쌌잖아요. 느낌, 아, 조졌다. 첫 판 느낌이 그거 조졌다. 와, 씨. 요즘 유튜브 업로드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 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. 신스킨 리뷰라도 안 하면 유튜브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하다가 이거 겨우 이번 판 올립니다. 그렇게 엄청나게 멋진 판 아니지만 악플이 안 달리길 빌면서 올려봐야죠.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 드립니다. 유튜브 업로드 할 때 젤리 아저씨 왜 계속 후편으로 잘라요? 보기 힘들게. 저도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. 하지만 제가 아둔하게 아 유튜브 저작권을 잘 모르는 바람에 경고를 먹었어요. 6개월 동안은 아 15분 이상 업로드가 안됩니다. 이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그냥 자르기 싫고 한 번에 올리고 싶어요. 근데 15분씩 잘라야 됩니다.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. 저작권은 소중하니까.